제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취임한 지 내일로 한 달째를 맞습니다.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의 소회도 말씀드리고 또 현안 사업에 대한 입장도 밝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취임 이후에 저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만큼 언론이나 의회에서 많은 사항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업무 보고를 비롯해서 부지런히 업무를 파악하고 시급한 조직 개편, 추경 예산안 작성, 태풍 피해 예방 등 긴급 현안에 대처하면서 1분 1초가 아쉬운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현안 교섭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 달 내의 기간에 청와대, 국회, 총리실, 안전행정부 등 13개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서 제주 현안에 대한 건의와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특히 공항인프라 조기 확충, FTA 대책, 국비 1조 2천억 원을 비롯한 예산의 확보, 전기차 사업 등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교섭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본부 체계가 새롭게 구축되면 더욱더 다방면으로 강력하게 지속적인 현안 해결 노력을 더할 것입니다.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사 부분입니다. 저는 정무직 인사와 일반 행정 분야의 인사는 어느 정도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와 직접적으로 보좌관계에 있는 정무직 인사는 도지사와 비전을 공유하고 누구보다도 원활한 내부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가장 잘 알고 철학을 같이 아는 인사를 써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무직 지도자들의 일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밖에 행정이나 아니면 대표성이 필요한 분야의 인사는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뛰어넘어서 철저히 일 중심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저는 도정준비위원장에 선거 시에 경쟁자였던 신구범 전 지사님을 선임했었습니다. 제주시장이나 서귀포시장 역시 저와 개인적인 인연이 전혀 없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오로지 그 분야의 대표성과 능력을 보고 선임을 했었습니다. 조직 개편은 한시적인 태스크포스 팀이나 추진단 등 임시 조직을 정상적인 기구로 흡수한다는 원칙 하에 안을 짰습니다. 사업서나 출장서 등도 본청에 흡수할 수 있는 것은 흡수하고 집행 기능을 일선의 행정시로 보낼 수 있는 것은 행정시의 기능 강화라는 차원에서 보낸다라는 그런 원칙 하에서 안을 짰습니다. 큰 틀에서는 정원의 증설 없이 비정상을 정상화시킨다라는 기조 하에서 짰고 앞으로도 그런 기조로 조직을 개편 운영할 것입니다. 특히 승진 자리를 만들면서 인사위원회의 순위평가를 우회했던 그런 방식의 직무대리 형태의 부서장 임명에 대해서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명하신 도민 여러분께서 앞으로 지켜보시면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 제대로 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기상조라거나 아니면 견해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나 속도를 조절한다는 면에서 가급적이면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분야와 연결된 임시적인 조직들을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잘 가려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의회에서 추경예산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은 그동안에 줘야 될 곳에 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에 대한 지원금을 그동안 계속 이월하지 않고 끌어온 부분이라든지 등등
그동안의 병목 현상 또는 적체되어 있는 부분을 해소하는 데 최우선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추경 예산안이 짜여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서 특히 제주 미래 비전 계획 수립을 위한 긴급 용역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계획들과 중복되는 것을 다시 되풀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그동안의 국제자유도시 계획, 다음 도시 계획 용역, 환경 보존을 위한 여러 가지 용역, 이런 부분들이 서로 연관성이 떨어지거나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는 서로 충돌하는 부분들을 지금 조금 이따가 발표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도민들의 우려, 제주의 미래 발전을 위한 가치들의 통합적인 정비, 그리고 최근 특히 3년간의 급격한 제주 관광과 개발의 변화 속도를 반영한 그러한 종합적인 비전 계획이 시급하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긴급한 것은 우리 도지사와 도정의 정치적인 의지를 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국제 관계와도 연결이 되고 모든 것들이 앞으로 제도와 예측 가능한 지침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문성과 설득력이 뒷받침된 치밀한 용역 계획으로 뒷받침되어야만 앞으로 우리 제주의 미래의 발전 계획과 그것에 따른 행정 조치들이 설득력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필요성을 강조를 하는 것이고요. 과연 그게 어떤 수준에 어떤 규모로 필요한지는 우리 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의회와 언론과의 협력과 소통을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고, 특별히 보안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사전에 예측 가능한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 공개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의원님들과도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 고견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과의 소통의 시간도 가급적 많이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가질 계획입니다. 뭐 이상 소회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저의 그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특히 제가 취임 한 달 정도의 기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던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매우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주도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저희들의 입장과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별도의 보도자료로 뽑았습니다. 아무튼 도민 여러분, 이제 한 달입니다. 이제 시동을 건 겁니다. 앞으로 진정한 변화와 소통의 의지를 지켜봐 주시고 개혁과 변화의 물줄기가 순조롭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투자를 적극 환영합니다. 제주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것이 투자자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투자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제주도 가치의 기초 전제는 청정한 자연입니다. 청정한 자연이라는 기초 위에 2차적인 가치를 더해야 새로운 가치가 창조될 수 있습니다. 2차적인 가치란 휴양, 헬스, 레저, 문화, 교육, 회의산업을 비롯한 마이스, 청정에너지, 스마트 비즈니스 등이 좋은 예입니다. 하나의 가치가 또 다른 가치를 낳고 투자가 또 다른 투자로 연결되어 서로 상승, 발전하는 것이 제주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글입니다. 특히 관광은
양적 관광을 뛰어넘어 체제 일수 그리고 체제 기간의 활동과 생활 방식의 내용, 만족도와 재방문율 등의 질적 지표를 중심에 두겠습니다. 스위스 등 선진 관광국도 모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정 자연과 제주의 미래 가치를 보며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를 적극 환영합니다. 하지만 일부 투자 영주권 제도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부동산 매입과 숙박시설 분양 등에 치우치는 경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의 발전 계획에 따른 숙박시설 예측과 동떨어진 숙박시설 과잉 공급은 제주의 미래가치에 반하는 것이고 투자자의 이익에도 저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숙박시설의 공급은 숙박시설 수요 예측에 조화되는 규모와 속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투자 촉진과 환경 보전, 도시계획 관리를 위한 제도와 기준이 서로 연관성이 부족하거나 충돌하는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 관광 개발의 변화를 반영하여 미래 비전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제주 가치의 근본인 청정 자연의 보전을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정 인구수, 물과 에너지 소요량, 교통 인프라 규모, 숙소 총량, 폐기물 처리 용량 등 예측 가능한 총량 계획 하에서 개발의 내용과 형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투자 분야 중에서 특히 카지노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기존 카지노도 영세성, 블랙게임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기성이 끼어있는 그런 걸 뜻합니다. 영세성, 블랙게임, 매출과 거래의 불투명성 등 건전한 발전에 심각한 장애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논의만 있었던 국제적 수준의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카지노 운영의 건전성, 투명성, 수익금의 지역 귀속 등의 틀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 확립해야 합니다. 감독기구와 해당 법률과 조례를 빠른 시간 내에 정비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방향과 당면한 긴급 사안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를 마친 만큼 이제 투자 사업들에 대한 심의와 앞으로의 논의는 오늘 이후 지체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제주의 미래 가치를 키우는 건전한 투자는 지체 없이 충실한 논의와 행정 지원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제주의 미래 비전 계획을 준비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조례와 규정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모두 함께 제주의 가치를 높여가고 그 과실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검토 결과와 제주도의 입장에 대해서는 TF팀 책임을 맡았던 고경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아까 모두에서 지사님께서 말씀한 내용이 제가 말씀하는 내용과 중복이 되어 있을 겁니다만 저희 TF팀이 발족해서 그동안 운영해왔기 때문에 그 수차례 회의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이 원칙에 담아들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첨언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화역사공원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자 측에 이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그 주목적 사업인 테마파크에 충실하면서도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는 근거와 방안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수요 예측으로 형식적인 사업 계획을 제출했다가 실제 운영에서는 부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시켜줘야 됩니다. 또 숙박시설은 목적 사업과 연계된 숙박 수요량을 근거로
규모를 다시 산정하여 제시하기 바랍니다. 테마파크로 인해 유발되는 숙박 수요량과 인근 지역이 숙박 부족량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카지노 건축물의 사용 목적은 신청 단계에서부터 진실되게 의심이 여지 없이 충실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업계획서와 건축 사용 목적에 명시되지 않는 카지노 시설이 운영 계획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그 규모나 운영 방식, 수익 배분 등에 있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투명하게 제시하기 바랍니다. 신청 당시에 투명하게 제시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시키는 것은 허용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녹지와 드림타워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헬스케어는 제주의 미래가치를 키우는 양질의 사업으로 헬스케어의 내용이 알차게 채워지고 충실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드림타워는 이미 형식적 절차를 거쳤지만 제주의 경관, 교통, 도시기능 등이 제주의 미래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제주 전체에 초고층 고도지구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디인지 등도 종합적인 미래 비전 계획 속에서 검토되어 결론이 내려질 것입니다. 드림타워는 현 상태에서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는 특히 고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관광 개발과 관련된 기타 사업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침을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모든 개발 사업 및 투자 유치 사업은 제주 미래 비전 계획이 수립되면 그 기준에 맞게 처리될 것이며, 그 이전이라도 제주의 미래 가치를 키우는 양질의 사업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도가 중시하는 것은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했지만 휴양, 헬스, 레저, 문화, 교육, 마이스 산업, 특히 청정 비진 에너지와 스마트 비즈니스 사업 등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분양형 숙박시설에 치중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양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주의 환경자산인 한라산, 해안선, 오름, 하천, 습지, 동굴, 곶자왈, 문화재보호구역, 중산간, 지하수 함양지대의 개발에 대한 도전기준을 통합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것이며, 정비 이전이라도 적용기준을 가급적 엄격하게 적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산간은 보호돼야 하며 특히 산록도로를 기준으로 한라산 방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경관과 생태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규모 콘도 위주의 사업에 소규모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끼워넣어 투자진흥지구로 진행받는 등의 편법적인 사례는 허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존 골프장을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라는 사항 또는 골프장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여 숙박시설을 확대하는 등 편법적인 숙박 분양 확대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저희가 TF팀에서 논의를 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고, 이러한 내용은 지켜지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답을 좀 해야 되겠죠? 예, 조금 옆에 계시죠? 혹시 또 고무장님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네, 몇 가지 간단한 문답. 네,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요. 오늘 이지훈 제주시장 감사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조금씩 알려진 내용이었는데, 뭐, 담당 공무원들이 이제 좀 눈치를 받게 되었거든요. 어떻게 정리하셨던 지사님의 입장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일체에 관여 없이 지켜봤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감사위원회의 결과가 막 통보가 되어 올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 결과를 보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눈치를 받게 되는데, 전혀 아직 통보받은 게 없기 때문에 통보를 받고 나서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듣는 말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드림타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성과 지역에 100층이 넘는 그 건물을 만들고, 부산에도 100층이 넘는 롯데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허가 이미 나가 있는 상태고, 그걸 만약에 밀어붙이면 행정에서는 어떤 규제를 통해서 이 지금 말씀하신
고등제 해소를 하실 예정이신지 이거를 말씀을 드릴까요? 누가 대답하는 게 적절할까요? 제가 또 너무 과하게 얘기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제주도로서는 매우 그 고뇌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은 정치적인 의지에 의해서 함부로 변경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형식적인 행정 절차가 끝나 있는 이 드림타워 계획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의 우려와 앞으로 제주의 후손들에 대한 입장까지를 저희가 감안해서 정말 고뇌에 찬 입장과 이 협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미안한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정은 제주도의 미래가치와 제주도민의 근본적인 동의와 투자자의 이익, 이 세 가지를 최대한 조화시키면서 극대화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이러한 고뇌를 충분히 투자자 측에도 전달을 했고, 그러면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과정에 남겨져 있다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질문하시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초고층 지구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의 의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해안선에서부터 한라산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고도가 예를 들어서 제주시 같으면은 한 단계씩 뛰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드림타워가 지어지려고 하는 이 신제주 노형지구가 과연 초고층 지지구로 지정되는 것이 제주도 전체의 토지 이용과 경관계획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전문가들 사이에도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향을 담아서 제주 전체에 대한 초고층 지구에 대한 검토는 지금 의회에 올라가 있는 종합적인 용역 계획 속에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특별 검토 사항으로 반영을 시켜서 판단을 할 것이고요. 이게 뭐 6개월 내지 1년 내에 판단은 되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드림타워의 건축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드림타워가 현재의 위치에서 무언가의 원래의 목적 사업과 건축을 하려고 한다면 고도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와 제주의 미래가치에 충돌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이에 따른 협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미 투자자들에게도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 제가 두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저 발표문에도 나오지만 제주도의 기초자료가 청정하다니 제주의 미래가치가 청정가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환경주의사 없애고 세계환경주의사 추진목을 없앴단 말입니다. 이게 이건 조직개편에서 이거를 다시 환경정무주의사를 둔가 세계환경주의사 추진공부를 부활한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그걸 하나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미래비전 계획을 이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올해 10월에 되면 내년 10월에 만들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그 이전이라도 제주의 미래가치를 키우는 양질의 사업은 협조하겠다고 나오는데 그걸 어떤 기준으로 하시겠다고, 미래 기준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두 가지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지사 말씀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국지자유도시나 도시계획 업무가 행정부지사에 소속이 되어 있고 환경 업무는 환경부지사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전혀 다른 기준과 다른 행정 실무를 가지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을 통합시켜야 현재 이 부분들이 서로 연관성이 없이 심한 경우에는 충돌하는 부분을 해소시키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행정부지사로 통합적으로 집중을 시키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은 환경기준과 다른 기준들이 충돌했던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든 내용들을 정비할 것입니다. 내용적인 강화라는 차원, 그리고 그동안에 기구가 분산되고 충돌하던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그 용역에 대한 것은 현재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될지, 이게 누가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급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국제적인 근거와 국제사회에 내놓았을 때에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원론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놓는 것이지, 그게 예를 들어서 그게 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행정행위도 할 수 없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급한 현재의 현안들과 일반적인 방향성, 그 부분을 오늘 발표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방향성 속에서, 왜냐하면 행정의 어떤 유권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개개의 행정 신청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이 부분들을 행정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지들을 우선은 지금 오늘 발표드린 이러한 원칙과 기준 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겠고, 대신 이것은 현재의 도지사의 정치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실은 풀어나가는 면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제도화되어야 되고 조례와 법률과 예측 가능한 행정 기준으로 이게 국제사회에까지 포함해서 공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화 작업, 그리고 제도화에 있어서 국제적인 수준까지를 포함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학술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양면에서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현재 행정과 정치력을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해나가는 것이고, 앞으로 제도화와 통합된 근거, 그리고 학술적인 근거까지도 정확하게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빨리 종합적인 용역계획을 통해서 완결을 짓겠다. 그런 두 가지의 앞으로 방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 그린타워. 예, 예. 그럼 이제 이걸 어쨌든 신청 절차지만 건축가 나간 상태에서 저희도 이제 힘든 상태를 지낼 수 없다는 것은 건축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그 우선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식적인 행정 절차가 끝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매우 제주도지사로서 투자자들에게는 미안한 일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주도지사의 의지와 정치력으로서 일단은 풀어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이 의미로서 자 현재 허가 나간 내용대로는 진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고요. 사업자들이 고민을 해서 제주의 미래가치와 제주도민들의 납득과 투자자들의 이익과 이게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 부분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시간과 기회는 얼마든지 드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제가 법적으로 되는 건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한 답변은 제가 답변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을 아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아니고요. 고도화나 2009년에 됐고 건축허가 승인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제주도가 건축 이 사업을 못하게 하는 행정적 근거가 뭐고 지금 사업자 측에 요구한 고도 문제를 해소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했는데 강제성이 있는 건지요? 정식적으로 철회를 하는 사업을 철회하는 건지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는 행정적 그러니까 근거가 이 질문들에 뭐냐? 제가 너무 똑부러지게 답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정에 대한 장애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믿고 맡겨서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신화 역사공원 관련해서 어차피 거기 개발 사업자가 하얏 호텔 카지노 인수했는데요. 영업권 이전은 지금 현행법상 사실은 도지사 인허가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위인데
혹시 TF에서 논의하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셨습니까? 예. 결론이 뭡니까? 검토는 다 돼 있고요. 예. 현재 저희가 대외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들은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명확하게 의사와 신호를 보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기자회견 내용을 북경과 싱가포르에서 매우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민감하지 않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월요일 날 공약 그 실천위원회 출범했던데요. 기본적인 그 검토사업 범위가 사실은 지사님이 선관위에 등록했던 사업 그리고 4년간의 재정 3조 4천억 이 범위로 이제 그 제주도에서는 이제 한정을 했던데요. 세도정위원회에서 추진 그 요구했던 정책 과제 123건에 대한 정리는 그럼 도에서 지금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 겁니까? 안 하겠다는 건지? 그, 예. 그건 뭐 민감하지 않은 거니까 대답을. 네. 그 우리 아니 우리 그때 우리 기획관이 저 브리핑을 했나요? 그 과정에서 조금 과하게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105개 선관위에 그 등록돼 있는 공약 사항은 이미 그건 후보가 당선된 후보가 공약을 이미 해버렸던 거기 때문에 그거는 공약이라는 것 자체로서는 그 제목 자체로 확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세도정준비위원회에서는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신구봉 위원장님께서 전체적인 토론을 거쳐가지고 확정지어서 이 새롭게 출발한 도정에다가 이것을 검토로 이 부분을 가급적 반영시켜달라는 건의사항으로 제출을 한 거고요. 저는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과 신의 관계 하에서 세도정준비위원회를 통한 수립을 가지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제들이 앞으로 9월 말까지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실행 계획으로까지 반영시키는 차원에서 마지막 점검을 거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뭐 형식적인 차별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전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불법적인 건 판단했지 않습니까? 불법적으로 이제 개발행위가 열었다는 것은 감사위원회 결과를 제가 공식적으로 전달 받고서 예, 예. 어제 조심해지만 국회변화 도의심이 관련해서 서울 공부에 대해서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는데 그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이 도의회가 예를 들어서 새롭게 등장한 것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뭐냐? 정체가 뭐냐? 뭐 하려는 거냐? 과연 그게 제대로 될 수 있냐를 꼼꼼히 따지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이 직제 개편안을 준비한 입장에서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요. 만약 그게 도의회를 전혀 납득을 못 시킨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겠죠. 저희는 그런 자세인 거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마 그 제가 뭐 이 또 너무 구체로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그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얘기입니다만은 사실 그 이전에 서울 본부라는 것은 기능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냐라는 거 따지기보다는 자 얼마만큼이나 일하려고 저렇게 하는지 한번 그 결과를 보자 이렇게 하시고 결과를 보고 비판하셔도 얼마든지 혹독한 평가에 대해서 저희는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사진 질문 그만. 한 가지 저는 그 오후에 그 당정 협의회가 있던데요. 네. 사실은 지난 취임 전부터 취임 한 달 동안 그 야당과의 뭐 협치 부분은 사실은 좀 미약했던 게 사실인데요. 혹시 야당과의 그 당정 협의 8월 5일 날 예정이 돼 있습니다. 구상을 예. 그리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야 왜 뭐 협치해놓고 뭐 안 하냐 뭐 강정은 왜 뭐 팽개치냐 그러는데
그 사실은 일을 해나가는 입장에서는 이게 수면 위로 등장하는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저희가 말이 앞서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야당과의 어떤 그 연합 정치를 강화하겠다라든지, 시민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라든지, 우리 갈등 현안들에 대해서 정말 아픔을 끌어안는 자세로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무튼 그 다음 단계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리겠고요.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네. 네. 뭐 추가로 질문은 포턴서는 맞춰봐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좀 지켜봐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그 신한역사공원 카지노 지시어된 애냐 있어요? 그 카지노를 비축킹 하는 거야? 그 지금 국제 기준에 예, 그런 감독 기구라든가, 그게 지금 문제는 JBC한테 우리가 관광 개발 허가할 때 그 내용에 카지노 하겠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도민이나 언론인 여러분도 자꾸 그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런 것들이 진실성 있게 내놔야 판단 기준이 서는데, 그걸 이제 우회적으로 간다든가 숨겼다가 나중에 하겠다라든가 이런 거는 안 된다는 뜻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원지 사는 카지노를 카지노는 안 된다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그 모두 발언에서 원지사님이 입장을 밝힌 게, 그런 감독 기준이라든가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신규든 뭐 그 이전이든 이게 확대되는 게 이상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걸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확실히 된 다음에 확대냐 뭐 이전이냐 이런 것들도 검토 기준이 돼야 된다. 이런 거 제시한 다음에 그 허가해 줄 것인가 아닌가는. 그 카지노는 나중에 이제 인허가가 들어오는 부속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에서 해준다 안 해준다 이거를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그럼. 제시만 해놓고 그러면. 그래도 솔직하게 나오긴, 뭔가 솔직하게 자기가 제시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언론에서도 자꾸 지적했지만 카지노는 분명히 할 것 같은데 분명히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이제 그런 문제들이 도민들이나 이제 언론인 여러분이 보기에도 뭔가 속이는 거 아니냐. 그리고 건축물 허가 신청 들어오면서도 어느 부분에 어떻게 위락시설을 하겠다라든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안 하고 나중에 뭐 10만 평방미터를 만들어 놓고 10만 평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뭐 카지노를 하겠다 뭐 하겠다 그 후속 조치로 온다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수요 예측을 해서 일단 건물을 짓는데 영업장 이 시설 규모만 한정해 놓고 나중에 이제 실제 수요가 달라지는 부분, 국내 관광객 그 증감에 따라 가지고 그 완공 이후에 자기가 필요하다는 시점에 카지노 시설을 항시 할 수 있어야 투자자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걸 사업 초기부터 이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명시해서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 부담 아닙니까? 복합 리조트의 건설 뭐 이렇게 프로젝트를 세우게 되면 그 사업자도 분명한 그 자기 계획을 가지고 우리한테 솔직하게 접근해야지, 그걸 나중에 이렇게 돌려서 하겠다 이런 부분은 좀 온당치 않은 거 아니냐 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자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수요 예측이 변화하는 삶에 따라 가지고 그 사업을 변경하거나 더 추가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사업자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업자도 물론 돈을 벌게 되겠지만 그거는 상생해야지, 돈만을 벌겠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제주의 미래의 가치라든가 어떤 문화 공동체의 정체성 이런 것들하고도 좀 맞먹혀 들어가야 되고, 하여튼 카지노 인허가 문제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제시하는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검토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실무국장이 이러겠다 저러겠다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그 지사님이 아마 본부장님한테 그 뭐 한 건데요. 드림타워 지금 건축 사업 못하게 하는 행정적 근거, 그리고 고도 문제 해소 대안 제시가 강제성이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까 그런 지사님께서 말씀했지만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밝히거나 이럴 부분은 아닌 것 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 나가면 여러 가지 또 풀어가는 과정에 또 걸림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행정적인 절차는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 정무적이고 뭐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행정과 정무적인 걸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을 가지고 풀어나가는데 수면 위로 나오기에는 지금 너무 빠른 거 아니냐 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착공비 대출해가지고 공사가 들어가면 나올 겁니다.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지사님도 또 그쪽에도 이제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면 하에까지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우리 입장은 중립 자문에 대해서 건전한 투자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런데 만약에 투자자 입장에서 목시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자 안 하겠다 예를 들어서 저희도 투자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책임 누가 있는 걸까요? 아니 이게 녹지 지금 하고 있는 헬스케어 같은 거는 저희들이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 헬스 있는 헬스케어 타운을 만들면 목적 사업을 어느 정도 성공시키면 그 도에서도 도정 지금 육기 도정에서도 환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내용은 말씀드렸지만 뭐 어느 중국 자본이니 국내 자본이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분양형 콘도만 지어가지고 부동산 이거 장사만 하겠다 이런 경우에 그걸 계속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고민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이 이렇게 같이 녹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 리조트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가치인데 그게 주식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뭐 부에서 막는다면 이제 사태에 대한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지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하고 저희가 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국제적 기준이라든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돈의 카지노의 부실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카지노 문제를 더 확대할 거냐 축소할 거냐 뭐 이런 정책적 대안을 만들겠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정책 방향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